네, 오늘 월가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욱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동안 글로벌 랩은 계속 돌아갔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으시다고. 우리는 사실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예. 까만 날이었었고 몸은 좀 침대에 누워 있을지언정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노트북으로 옆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차는 공회전은 회전이 아닌가요? 아, 공회전 금지. 공회전 네. 금지. 하지만 연료 낭비는 아니었다. 수익성이 네.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설 때 이 단톡방에서 이제 그동안 글로벌 랩 라이징 스타의 종목들의 쫙 수익률을 정리해서 줬는데 방치했을 경우 와 대단했죠. 예, 예. 이걸 알고 싶으시면 저희 글로벌 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단톡방에 좀 조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창피하다. 자와자찬. 기승전나 나오기 전에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부터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니 몽고메리 스캇 가이 리버스입니다. 1월 고용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연준 비둘기색 담요에 얼룩을 묻혔어. 아, 향후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 복잡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밤에 고용 지표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거의 예상치 두 배 아닙니까? 예, 17만인데 30만이면 이거는 와. 속된 말로 따블이 나왔어요. 네, 따블. 따블 나왔는데 그 바로 이틀 전에 FOMC 기자회견에서 옐런이 아 예언이라네요 참. 어, 추억의 이름입니다. 아, 네. 예.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그 저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인내심을 강조했는데 과연 이 고용 지표를 봤으면 저런 얘기를 못했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용 지표에서 뜯어서 흠잡을 곳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11월, 12월 신규 고용이 뭐 하향 조정됐다라든가 이거 뭘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흠이 있을까? 도무지 없었고요. 네. 이틀 전에 연준이 어떤 비둘기색 담요로 이제 월가를 덮어주는 거기에 이제 얼룩이 묻었다는 거고 비농업 고용 30만 4천 건 나왔지. 그다음에 실업률은 3.9에서 4.0으로 올라갔지만 그만큼 이제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또 변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급 인상률이 3.2% 나와가지고 YOY 연율로요. 네네. 예상과 일치했죠. 뭐 이 정도면 너무 훌륭했다는 거고 요번 얼굴이 우리 글로벌의 수석 연구원하고 아 임수석님과 닮으셨어요. 아, 네. 아 지금 비슷하네요. 지금 여의도 닮았다고 예. 전 경제 방송에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종목을 뽑는지 그 하신 여러분 닮으셨습니다. 이분을 여의도에서 네. 찾으시면 네. 됩니다. 그럼 돼요. 딱 거의 90% 싱크로율. 아니,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얘기해 주신 게 딱 맞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틀 뒤에 고용지표 저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도대체 뭘 조심하고 뭘 인내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제 앞으로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계속 뭐 제조업 지표, 뭐 산업생산 뭐 막 나올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 악재로 나오고 지표가 완전히 형편없이 나오면 연준이 오히려 아, 그래도 내 말이 맞았냐고 안도를 할지. 네.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중앙은행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화색. 그러니까 또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 이거 그때 내가 너무 저자세로 나간 거 아닌가 이거 막 이런 것도 고민하고. 연준의 고민도 깊어지고 시장도 이거를 악재로 몰지 호재로 몰지 계산이 복잡해질 거고. 그렇죠. 다혈질 네.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얘기했는데 맞장구 쳤다가 괜히 혼나는? 혼나고. 여기 셧다운 여파는 어떻게 돼요? 전혀 전혀 없었어요.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셧다운 여파가 이제 고용 지표에는 안 들어갔는데 예. 앞으로 나온 다른 지표에는 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에다 또 미국 중부가 지금 굉장한 한파. 극심한 한파에 예.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뭐 중부 지방에 항구가 얼고 막 지금 이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지 미국인지 막 모른다고 하는데 뭐 전혀 없었어요. 영향이. 지표를 보면은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그러나 연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짜 뭐라고 아니, 얘기하기가 복잡하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야. 나 다 알았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무책임한 거 아니고 야 나 이거 몰랐어 그러면 아이고 저 연준 의장이라는 게 노동부하고 저 커뮤니케이션도 없네 저거 아유 또 트럼프가 알았으면 이제 저거 그냥 아유 그냥 확 그냥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예. 자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나 더 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국립은행의 이반 콜룬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 비둘기 합창. 호주 포함 인내심 점차 다국적화되고 있다. 거시경제 고용 당분간 좋을 것이다. 호주도 어제 우리 이제 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호주 중앙은행의 이제 필립 로우 이사가 연설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인내심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각국 중앙은행장들 사이에 키워드, 유행어가 되는데. 근데 이게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인내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요즘이 처음 아닌가요? 과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앙은행장의 입에서 인내심이라는 표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고 FMC 성명서만 지금 12년째 파고 있는데 12년째 달인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쓸 수도 있는데 진짜 네. 근데 진짜 이 페이션트라는 표현을 처음 봤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이션트가 이게 과연 좋은 표현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오죽하면 진짜 중앙은행에서 저렇게 인내심 막 참을성을 강조할까. 근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중앙은행장한테 사이에서 그 유행어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을 참고 기다린다는 인내심인지 아니면 경제가 곧 더 안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건지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요 연설 직후에 호주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달라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이 지금은 미국 경제였던 시계가 확보될 때까지 브레이크도 엑셀러레이터도 밟지 말고 그냥 멈춰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달러 가치가 또 여기에 따라서 한번 들썩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둔화의 이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어떻게든지 또 무역 수지 좀 확보하려는 사실은 좀 결국은 또 환율 전쟁의 양상으로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화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느낌도 들죠. 이거 거시 경제 교용 고용 당분간 좋을 건 이거 호주 얘기죠? 글로벌리 그래요. 글로벌리. 예. 예. 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이게 말이 맞나요? 당분간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안 맞죠. 아니 지표가 좋을 건데 인내심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말 자기들도 지금 막. 이게 뭐 중원 뭐 말이 안 맞는 상태.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는 한국 경제와 증시에 상당한 이제 호재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 밴드를 높이고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 우리 개인들은 오히려 이럴 때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몰래. 그동안 국내 줄인 거는 이제 팔고. 국내 오른 거는 이제 줄이고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징 스타로 갈아타는 게 좋은 국면이 왔다. 예. 저희가 그래도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랑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 정말 창피할 뻔했어요. 정말 민망할 뻔했어요. 예. 저희가 모든 거는 수치로 증명이 되는데 그 수치가 화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기승전 날을 드리면서 덜 창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당당하게 우리 숨지도 맙시다. 예. 부끄러워하지도 마시다. 사기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좋은 수익률 드린다는데. 아니 우리가 뭐 글로 이제 뭐 몰아가지고 우리 그리고 이 종목들이 다 굉장히 그 가격 탄력성이 큰 다시 말하면 시세 변동이 큰 종목이지만 뭐 한 번도 투자 의견에 있어서 뭐 주의 종목이나 현지에서 무슨 상표 종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요. 우리 종목은.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라이징스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요. 예. 자, 우리가 준비한 코멘트 세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입니다. 파월 자신 스스로 코너에 고립을 시켰다. 버냉키와 옐런과 같은 시장 인질화 365일 저가 매수 전략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냥 뭐 그러니까 물타기가 이제는 완전히 공식화됐는데 작년 그 연말에 얼마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네. 결국은 그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계속 물탄 사람도 결국 지금 돈 두 배로 벌었다는 예. 건데 결국은 이제 제롬 파월도 스스로 박스도 됐다는 표현을 이분이 썼는데 스스로 이제 코너에 몰아서 박싱이 됐다는 거고 버냉키도 옐런도 연준 의장 이제 초임 임명되자마자는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다 비둘기로 그냥 다 변신을 해버렸고 결국은 파월도 같은 코스를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365일 무조건 바이온 딥으로 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이게 도대체 언제 꺾이냐 이거죠 시장이. 근데 꺾일만 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지금 막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회장님 뭐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언제 꺾여요? 저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작년에 생각하기로는 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완전히 뒤집어질 걸로 봤는데 지금 중앙은행이 또 저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은 올해도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연말까지요? 네, 바이온 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는데 지금 증시를 본인이 만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진다고요, 증시를?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쪽 업계에 몸을 담기 시작한 게 이제 버냉키부터니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연준 의장 3명을 갈아치웠네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버냉키, 옐런데 너무 패턴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아닌 다른 연준 의장과 함께 시장을 대응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솔직히 안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이 골디락스에 맞춘 중앙은행의 어떤 이런 정책도 계속 이렇게 좀 비둘기파적으로 갈 것 같고 파월이 처음에 이제 취임해가지고 원칙과 통화 정책 어떤 이제 중립성을 강조하고 좀 약간 매파적인 느낌을 주니까 월가에서는 에이 루키스 미스테이크라고 하면서 완전히 물을 먹여버렸어요. 아이고 너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가서 너도 비둘기화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또 진짜 그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야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 만큼 이제는 무조건 닭 매수 전략, 네. 닭 저가 매수, 닭 물타기 전략이 한동안 유효하지 않을까. 예. 짧게 짧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예. 이게 뭐 시작의 방향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예. 뭐 의외로 그렇게 뭐 유명무실이었다고. 예. 네, 좀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트럼프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연설 세 줄 요약입니다. 신년 이민 정책만큼은 작년처럼 2020 재선 캠페인 본격 시동. 북미 회담 언급 나 아니면 안 돼. 역시 트럼프다운 연설이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소토라고 부르잖아요. 예.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신년 연설이지만 이민 정책만큼은 작년처럼 가겠다. 무조건 우리 그 국경 장벽에 대해서는 빠꾸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2020년 이제 재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야당에다 대고 그 꺼낸다는 거 이거는 거의 그 대선 캠페인성 연설이었어요 지금. 그 펠로시 하원의장의 그 박수 펠로시 클랩이라고 사진이 네. 이게 유명하죠. 이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딱 그걸 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냥 새해 국정 연설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캠페인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강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이게 우리로 치면 약간 상복까지는 좀 너무 험하고 약간 좀 항의성 소복 같은 걸 입고 나왔다고 예. 해야 되나 국회에 약간 이제 그런 격이었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북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예.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픽스됐는데 왜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저거 출연했냐면 북한 언급하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벌써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막고 내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북한을 내가 지금 잘 핸들링하고 있으니 올해도 결국은 앞으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펜스 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했어요. 오바마가 이제 넘겨줄 때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북한과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 분명했다. 근데 트럼프 뭐 일본에다가 뭐 미사일 쏘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끌어내서 잘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펜스 부통령도 역시 옆에서 거두는 그랬어.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됐으면 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전쟁이 났다. 그럼 내가 안 됐으면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텐데 과연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하고 전쟁을 했으려나요? 뭐 그런 거는 뭐 역사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명언이네요. 역사에는 가정이 예. 없다. 우리 명앵커가 명언을 또 해주셨네요. 예. 아유 우리 명앵커님 예. 다음 것도 하나 보세요. 아유 우리 이거는 약간 깔보는 듯한 예. 조롱의 느낌이었는데 아니에요. 잘 키워주세요. 아이고 자 부탁드립니다. 자 ABC 팩트체커 진행자 존 베런입니다. 트럼프 북에 과감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클린턴 불가근 불가원 과감하게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전쟁 언급 선제 공격 이건 뭔가요? 앞에서 보신 연두 교서에서 네.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북한에다가 어떤 압박인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사실 싱가포르 그 북미 1차 정상회담 때는 그야말로 그냥 뭐 말잔치로 끝났잖아요. 네. 상견례 같은 상견례 네. 싱가포르 상견례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끝날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양쪽 다 실제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아마 과감한 제안을 준비할 것인데 그게 결국은 뭐
뭘까요? 색다른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 경제 개방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갈 건데 결국은 또 순서죠. 먼저 포기해, 그렇죠. 먼저 돈 내놔. 이제 이러니까 결국 북한은 이렇게 나오겠죠. 트럼프 제안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경제 원조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트럼프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했다. 핵만 포기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지갑을 열겠다. 아, 우스트라다무스님. 근데 사실은 지금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일단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중국하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야, 니네가 좀 한마디해서 북한 핵 포기시켜. 그럼 우리 무역 협상도 잘해줄게. 이렇게 좀 빅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샷 딜로 트럼프가 또 몰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은 흑액만 됐을 뿐 결국 또 중국이 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좀 복잡한 셈법이 들어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야, 이번에는 그냥 말잔치로 안 끝나. 안 되면 뭐 전쟁이야. 뭐 약간 건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언급 자체가 일단 트럼프가 북한을 한번 이제 잽으로 한번 툭 쳤다는 얘기인 거죠. 북한이 그 얘기도 있어요. 미국이 직접적인 원조까지는 절대 경제 해제는 불가하다고 완전히 고수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경제 교류를 하는 거는 튀어주되 그리고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딜이 오갈 거 가능성이 크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외신에서 저도 그걸 이제 읽었어요. 뭐 폴리티코에서도 그러고 지금 뭐 악시오스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서 뭐 조율을 잘 하셔야겠죠. 이게 운전자라서 운전자 석에는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운전 교습용 차량처럼 옆에 앉은 사람이 브레이크도 다 밟고. 익숙하네요. 얼마 전에 참 예. 수료. 예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미 정해졌죠. 2월 27일, 28일 네, 이렇게 하고. 1박 2일로. 장소는 베트남. 네, 다낭이냐 뭐 하노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뭐 지리적으로도 나쁘지도 않아요. 너무 멀면은 또 불안하잖아요, 김정은이. 잡혀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위치도 가까우면서 거기다가 베트남이 원래 이제 월맹에서 지금 이제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막 빛나게 이룩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북한도 미국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네. 다음 것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코멘트라서 연결해서 하나 더 보고 이야기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예. CNI 대북 담당관 해리 카자니스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 터프토크 앞두고 있다. 싱가포르 상견례와 전혀 다를 것. 양측 현실적 성과 마련의 압박감. 양측 모두 압박은 있죠, 사실. 트럼프도 있죠. 재산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카드가 중요하고.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없다고 그 싱가포르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고위급 회담했을 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이렇게 역풍을 막 한번 맞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북한에서 뭐 경제 성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꼭 무언가가 하나 필요하다. 지난해 이제 갑자기 그 판문점 회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쟤네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힘들다. 진짜 지금 막 굶어 죽기 직전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성급하게 안 나왔을 텐데 라는 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은 터프 토크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어떤 독설 내지는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토크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또 양쪽 다 지난번처럼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끝날 수가 없을 것이니까 이번에는 좀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고 트럼프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도 이번에는 솔직히 뭔가 성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진짜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야말로 뭐 용호상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말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네요, 그죠? 자, 오늘 1월 고용, 그리고 트럼프 국정연설, 그리고 북미 회담 전망까지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